안녕하십니까? 17회 기출문제, 실무시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민트 사무기기는 프린터 및 복사기를 판매하는 도소매 개인기업이며 단기 회계기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1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다음은 민트 사무기기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민트 사무기기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수정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일반과세 사업자 등록번호 틀렸고, 예. 생년월일은 주민번호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74년 11월 8일. 자, 주소 맞고요. 사업장 주소 보는 겁니다. 예, 종목 틀렸으니까 종목을 바꿉니다. 자, 그다음에 예, 개업 연월일 맞고요. 자,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예, 강남에서 송파로 바꿉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트 사무기기의 전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전기분 재무제표 등의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자, 계정 과목과 금액을 하나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품 매출원가가 틀렸습니다. 기초하고 단기 상품 매입액은 맞은데 기말 상품 재고액이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이므로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입력을 할 수가 없죠. 프로그램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좌측 자산란에 상품 800만원을 입력합니다. 자, 빠져나와서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다시 가시면 상품 매출원가에 기말 상품 재고액 8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자, 수정이 됐고요. 자, 금액이 맞게 됩니다. 나머지 계속 쭉 봅니다. 수도 광열비 금액이 틀렸습니다. 고칩니다. 그다음 계속 보시면 자, 이자 비용이 입력이 안 되어 있죠? 자, 이자 비용을 입력합니다. 최종 당기 순이익을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정정하거나 추가 입력하시오. 1번, 민트 사무기기의 매출 채권 초기 이율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 이율 메뉴에서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전기분 재무제표 등의 거래처별 초기 이율을 누릅니다. 자, 좌측에서 외상 매출금을 클릭합니다. 자, 우측에서 보시면 우리 상에 하나물산 입력되어 있는데 남들 산업이 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 코드란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F2 코드를 클릭한 다음에 남들이라고 입력합니다. 상단 검색창에서 남들 입력하면 남들 산업이 나오고요. 선택하시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차액이 0이 되는 걸 확인합니다.
좌측에 바드럼을 누릅니다. 주연 기계 금액이 틀리게 입력되었으므로 고치고, 영준 조명은 맞고, 정연 시럽이 입력이 안 되어 있으므로 F2 코드를 눌러서 정연이라고 입력해서 정연 시럽을 선택합니다. 자, 금액을 넣습니다. 차액을 확인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등록하시오. 기초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일반 거래처 탭에서 지문에 있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편 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으므로 주소란에 주소만 입력합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문제 4번입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날짜를 입력하겠습니다. 예, 날짜는 본인이 입력하기 편한 방식으로 사용하십시오. 1번, 7월 16일, 정연시럽의 판매용 흑백 복합기 200만원 마치를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중에 20%를 당좌 예금 계좌로 송금받다. 판매용 흑백 복합기는 상품이고요. 아직 상품을 준건 아니죠. 따서 흑백 복합기는 거래 대상이 아니므로 입력하지 않고 20% 준 거, 20% 받은 거, 매출과 관계에 대해서 받은 거는 이제 선수금이죠. 그 계약금은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차변의 당좌예금 20%는 40만 원이죠. 대변의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입니다. 선수금은 부채이므로 채무이니까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2번 보겠습니다. 8월 10일에다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현금 시제를 확인하던 중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6만 5천원 많은 것을 발견하였으나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 많다고 그랬죠. 많으면 현금 과부족 대변에 쓴다고 그랬으므로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 과부족입니다. 차변의 현금이면 입금으로 입력하면 빠르거든요. 그래서 입금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9월 1일입니다. 튼튼 자동차에서 활부로 구입하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다고 그랬어요. 차량 할부금 20만 원이 보통 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다. 미지급금 중에 일부를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갚았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 차변에 미지급금이 돼야 됩니다. 채무이므로 거래처를 넣으시고, 대변의 보통예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입니다. 9월 2일 상품 보관 창고를 임차하기로 하고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임차보증금의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임차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므로 자산입니다. 기타 비유동자산. 그래서 차변을 써야 되죠. 차변의 임차보증금, 대변의 현금입니다. 출금으로 입력하면 빠르므로 출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채권임으로 거래처를 하는 건데, 지문에서 거래처를 입력하지 말라고 그랬으므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어요. 입력하지 말고.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도 안 나와 있네요. 예. 5번 했고요. 5번 하겠습니다. 9월 9일. 5번. 영업용 컴퓨터를 수리하고 대금 15만 원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 예, 수익적 지출 밑줄 긋고, 예, 비용 처리하라는 말이죠. 예, 컴퓨터 업무용으로 쓰는 거고 수리하면 수선비입니다. 따라서 차별의 수선비, 판매 관리비를 선택하시고,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을 보겠습니다. 날짜를 바꿉니다. 10월 1일입니다. 성실상의 상품 1,500만 원어치를 매출하고 대금 중 1,000만 원은 자기 앞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1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 상품을 팔면 상품 매출이죠. 자기 앞수표는 현금입니다. 자기 앞수표 현금이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나머지 1개월 후에 받기로 한 거는 상품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그러면 현금을 더 넣어보겠습니다. 자기 앞수표 현금. 외상 매출금은 채권임으로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대박 컨설팅에 상품 광고 비용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광고 선전비죠? 대변의 현금. 출금이 빨라서 출금을 입력하겠습니다.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다음 8번입니다. 11월 29일. 상품 보관 창고에 대한 임차료 2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임차료죠? 자, 예, 다 풀었습니다. 이제 문제 5번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5번. 문제 5번은 오류를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일반 점피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1번, 8월 17일 상품 27만 원을 일광문고로부터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된 내용은 사무실에서 사용할 프린터 비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많이 잘못 입력됐겠네요. 8월 17일을 입력합니다. 첫 번째, 상품 사온 게 아니고 비품을 사온 거죠. 그래서 상품을 비품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현금이 아니고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으므로 상품이 아니므로 미지급금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미지급금으로 처리되면 채무임으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8월 15일 일광문고로부터 현금 10만 원이 들어와 가수금으로 처리된 내용은 정기에 대손 처리하였던 일광문고 외상매출금 10만 원이 현금으로 회수된 것이다. 날짜를 8월 15일 쳐봅니다. 차변에 현금, 대변에 가수금 이렇게 돼 있죠. 정기에 대손 처리한 대금이 단기 회수되면 대손 충당금에다 전입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가수금이 아니죠. 대손 충당금인데 해당되는 채권걸 골라야 되므로 대손이라고 치셔서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109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첫 번째 거 109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거래처는 삭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삭제하셔도 상관없고요. 예. 예, 삭제하실 때는 스페이스바 엔터입니다. 이렇게요. 예. 다음 결산 문제를 보겠습니다. 결산 정리 사항은 날짜를 12월 31일자에다가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에 결산 정지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1번, 기말 상품 재고액은 270만 원이다. 자, 많이 풀어봤던 문제죠. 결산 및 재무제표의 합계잔액 시산표를 누릅니다. 자, 12월 31일을 치시고 상품의 장부상 잔액을 확인합니다. 1억 4,858만 원인데 실제 270밖에 없으므로 1억 4,858만 원에서 270을 뺍니다. 자, 빼고 나서 그 금액을 여기다 입력하는 거죠. 예. 결산 차변, 결차, 5번의 결차에 상품 매출 원가. 계산한 금액, 1억 4,588만 원. 결대 상품.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대손 충당금은 기말 외상 매출금 잔액, 기말 받으름 잔액에 대하여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하다.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많이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합계잔액 시산표에서요. 외상매출금의 잔액 확인합니다. 곱하기 1%, 5,353만 원 곱하기 1% 빼기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잔액 35만 9,600원을 뺍니다. 그 금액을 써놓으세요. 17만 5,700원이죠. 마찬가지로 받으러 온 잔액 8,450만 원에서 곱하기 1% 빼기 4만 원을 뺍니다. 자, 그 금액은 80만 5천원입니다. 네, 그걸 써놓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입력을 해요. 차변의 대손상각비 네, 두개 합쳐서 98만 700원. 대변의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109번 17만 5,700원. 그 다음에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 111번. 98만 700원. 받으러움 대손충당금 80만 5천원.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3번입니다. 단기 영업용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는 50만원이고 사무용 비품의 감가상각비는 30만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두개 합쳐서 80만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차량 운반구 거 209번 50. 그 다음에 대변의 비품 감가상각 누계 213번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4번입니다. 단기 차입금에 대한 단기 말 현재까지 발생한 미지급 이자 10만원을 계상하다.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고 계정 과목은 미지급 비용을 사용할 것. 네, 결산 시까지 발생된 이자가 10만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차변의 이자 비용입니다.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죠. 다음 문제 7번. 장부조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1호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6월에 예, 죄송합니다. 6월에 당좌 수표 발행액은 얼마인가? 예,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 계정에다가 우리가 입력하는 것이므로 장부관리의 계정별 원장을 클릭합니다. 자, 나오는 창에서 날짜를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월 치고, 그 다음에 1란에서 엔터 치시면 첫날이 찍히고요. 다시 6월 치고, 1란에서 엔터 치시면 마지막 날이 찍힙니다. 당좌예금을 두번 입력하고요. 적요를 잘 봅니다. 적요 보면, 당좌수표 발행한 걸알 수가 있어요. 당좌수표 발행은 두번 했죠? 그래서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6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의 금액은 그랬습니다. 그 장부 이름은 거래처 원장이죠. 잔액을 물어봤으므로 그 잔액 탭에서 해당된 날짜 6월 30일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외상매출금을 넣으시고요.
그리고 전 거래처를 줘야 하는 것이므로 거래처란 두 곳에서 엔터 쳐서 전부 전 거래처가 되게 합니다. 첫 번째 칸에서 엔터 치면 거래처 등록의 첫 번째가 선택되고요. 두 번째 칸에서 엔터 치면 거래처 등록의 마지막 거래처가 선택됩니다. 그래서 전 거래처가 되는 거죠. 가장 많은 거래처의 금액은 얼마인가라고 그랬습니다. 숫자가 제일 큰 거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므로 2,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회사 화이트 상사죠? 네, 마지막 3번 보겠습니다. 1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상품 매출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상품 매출은 수익이므로 손익계산서에서 조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올계표도 조회하셔도 되고 합계전의 시사표도 됩니다. 손익계산서에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6월이라고 치면 손익계산서에서 6월이라고 치시면 손익계산서는 결산 및 재무제표에 있어요. 1월부터 6월까지 수익과 비용을 표시합니다. 단기 거 보시면 되고 금액이 보이죠? 정답은 2억 2,7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